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가 설교자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원로로 알려진 김모 목사를 설교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 준비위원회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모 목사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놓고 준비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 설교자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준비위원회는 현재 4명의 목회자를 설교자 후보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설교자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합과 일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부활절 연합예배 정신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로 추진돼 왔던 연세대 노천극장도 변경이 불가피해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주목해왔던 부활의 영광스러운 측면보다는 복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다 복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회는 또 공동의 주제와 공동의 예배문을 마련했다면서 교파를 초월한 모든 구단과 전국의 교회들이 채택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또 모든 교단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면서 연합과 일치라는 소중한 정신을 함께 공유해 이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